그 11월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우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최후 변론에 대해서 좀 세계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셨어요. 네. 어떤 좀 의도로 이렇게 비판하셨나요? 저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나 네. 변호인의 변론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변호인의 변론 중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그 모르는 사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김문기 씨와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시장과 그 저 그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간부 시절에 그 뉴질랜드와 호주에 그 일주일 동안 해외 그 저 뭐 그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골프도 치고 뭐 저 낚시도 했다는데 네. 일반적으로 골프를 치면은 더군다나 해외에서 골프를 치면 더더욱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모르는 사이라도 골프를 치면 5시간 동안 최소한 5시간 동안은 같이 있게 되고 네. 최소한 5시간 동안은 한 카트를 타고 같이 지나고 뭐 계속 같이 그렇죠. 자주 만났다고 봐야 그렇죠. 같이 그 다니게 되고 그리고 세 끼를 같이 먹게 되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에서 그 한 끼라도 같이 먹으면은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세 끼 이상을 같이 먹었을 텐데 그리고 네. 일주일 동안 그 저 해외 출장을 하죠 갔더라면은 적어도 그 뭐 그 하위 직원이라서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침 식사만큼은 되게 같이 하잖아요. 네. 어? 호텔에서 조식을 그 조식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대여섯 끼는 같이 먹었을 텐데. 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모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이야기가 같이 찍은 서로 마주보고 찍은 사진이 없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이다라고 변론한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그 판사와 국민을 농락하는 변론이다. 네. 굉장히 변호사가 무능하거나 변호사가 감각이 너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거의 세계적인 그 거짓말이네.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는 서로 사이라도 서로 이렇게 패키지 감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서로 다녀요. 그 다섯 명이 아닐지라도 한 20여 명이 예.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면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다 친해져.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근데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몰랐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건 코미디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보도는 안 됐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올렸어요. 예. 만약에 미국 같으면 네. 미국 SNL이 유명하잖아요. 예. 정치 코미디로. 예능 SNL 1년치 대본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최후 변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그 변호한 변호사의 그 왜 몰랐는지에 대한 해명 네. 이거를 다 그 갖다가 그걸 약간 그 이 조금만 비틀어서 네. 희화하면 저는 SNL 1년치 대본이 나올 것이다. 1년치 대본. 예, 예. 그렇게 예, 보여줘요. 개그 프로 같은 예, 예. 평가를 하셨어요. 예,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세계의 거짓말을 조금 강도 높게 네.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좀 역겹다. 네.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정계 은퇴가 맞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민주당 70년 역사의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골모를 삼고 있는 네. 본당들이야말로 정말 역겹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김민석 그 최고위원은 제가 네. 원회에 있을 때부터 또 원내에 있을 때부터 그분이 좀 아시는 사이 아니신가요? 원래 좋은 네. 많은 사이가 아니고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잘 알고 원회에 있을 때 제가 많이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모임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한 시기가 너무 빨리 변했다. 아. 그래서 저도 충격적이에요. 얼마 안 됐다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변한 그 계기는 이낙연 전 총리를 같은 동지였는데 네. 그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왕사꾼이라다라고 역겨운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낙연 대표의 나름대로의 그 분당 내지는 네.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네. 요구하는 그 시기에 네. 왕사꾸라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마음에 쏙 들어서 그 당시에 픽된 것으로 제가 볼 땐 보여지고 지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예. 처음에는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 5명 내에 네. 들어가느냐 마느냐 턱걸이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 3등 4등 정도 3등 네. 4등 5등 이렇게 네. 이런 선이었었는데 이게 이재명 그 대표가 옆에다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토닥거리면서 패팅을 몇 번씩 이렇게 해주다 보니 네. 그 수석 최고위원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 입장에서는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 간당가당하던 자기 자신을 수석까지 올려놨으니 감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를 해가지고서 제가 뭐 이렇게 저 SNS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게 애완견에서 사냥개로 변신해서 보훈을 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서서 지나치게 동료 과거 옛 동지들한테 뭐 역겹다라는 잔당이니 역겹다라는 그런 막말을 퍼댔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오랫동안 월에 있다가 권력의 단맛을 다시 한번 보더니 네. 권력의 단맛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옛 동지에 대한 조그마한 감정조차 다 날려버리고 오직 권력자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빨아대는 것인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의 또 비판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잠시 돌아가면 그래서 예. 무슨 잔당이라 그랬는데 네. 본인은 아부와 아첨의 본당이다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아부와 아첨의 본당이다라고 네. 김민석 최고위원께 돌려주셨고 그 이재명 대표 그 벌금 100만 원형 이상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는 징역 2년 구형이죠 현재 검찰에서 한 거는 검찰에서 네. 2년 구형이고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과 또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징역 2년을 내놓으니까 검사와 판사들을 네. 법학하는 법률을 마구 내놓고 있잖아요. 법 왜곡죄. 예. 법안. 근데 저는 이것이 악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무하고 예. 또 분풀이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죠. 그러나 그래도 그 국민들이 선출해준 선량들인데 네.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지성인답게 행동해야지 어디 시장 골목에 깡패들처럼 분풀이하는 식의 그 입법 폭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특히 검사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법부의 재판부들은 그래도 좀 지성인들이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 지성인들의 그 이 감정을
이번에 많이 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사법부에서 이와 같이 이 검찰보다 한술 더 떠서 깡패짓하는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네. 사법부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그 권력을 그 숫자가 좀 많다고 해서 오만불손하게 마구 휘둘러대는 이와 같은 오만방자한 권력 그 난동을 네. 사법부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아주 본때를 보여서 그 누구라도 권력을 절제 없이 사용하면 큰코 다친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었구나라는 것을 입법부의 오만한 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법부에 깨어있는 양심이 누군가는 그러한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 사법부의 양심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다. 조용한 국민들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사법부에 그 정의를 세우고 그런 그 오만한 입법부의 그런 깡패 권력에 그 맞서줄 것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금 뭐 100만 원형 이상 혹은 뭐 어느 정도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이 좀 흔들릴 가능성? 저는 지금 우리 저 최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예. 1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민주당은 그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내부가 더 단결하듯이 네. 네. 민주당은 더 단결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20억 원이 넘는 그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적으로는 단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한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그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서 예. 판사한테 이번 판결이 420억을 토해낼 수도 있는 판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한 변론이라고 생각해요. 유무죄와 그렇죠. 형량과 420억을 토해내는 것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건 논리적으로는 별개죠. 논리적으로 별개란 말이에요. 이건 판사한 스스로 판사한테 유죄임을 그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판사한테 거대 여당의 의석을 가지고 협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은 반증적으로 이 변호인 스스로가 유죄임을 그 인정하고 그 감정적으로 협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지난 이 선거법은 잘 아시다시피 1년 이내에 모든 걸 다 마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사법기술자들이 2년을 끌은 거 아닙니까? 2년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유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현직의 그 신분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 비정상적인 그 저 선고의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자체가 네. 간접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봐서 이거는 일단 저 형량을 떠나서 이건 유죄는 확실한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확실하다. 예,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나 그 피고인의 변론을 보면은 이거는 스스로의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죄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코미디고 세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 이번에 그 선거법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 소장님하고 동일한 의견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그 어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위증교사 문제도요. 예.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녹취록을 보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유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 김문기 씨와 이재명 씨와의 관계를
그 일주일 동안 해외 여행을 같이 갔는데 투명 인간이었고 자기는 그 아래 사람하고 말을 그 저기 어? 섞는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자기 본인이 어렵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런 그 아주 그 가족들이 듣기에는 모멸적인 그런 네. 그 진술로까지 방어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 안 되는 그 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 위중 교사도 그 녹취록을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것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거의 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북 송금 문제도요.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대북 접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부지사는 경기지사만 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북한과의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사자가 북한과 모든 접촉하는 것을 예.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인데 네. 북한과 접촉한 이야기들을 보고를 안 받았다,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그 검찰에서 조작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검찰이 워낙에 정치검찰이고 그 정말 우리 검찰이 중립성을 잃은 그 신뢰를 잃은 검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범죄를 조작해내고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가진 그 이 압박과 그 저 모함으로 그 저 수사나 증거를 조작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이번 그 저 이재명 수사에 있어서의 그 대북 그 이 접촉 문제는 네. 이거는 굳이 검찰이 조작해내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 너무나 명료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서류에 결재 서류에 이재명 그 당시 도지사가 그 모든 것을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하라라는 메모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메모가 그 대북 접촉 전문 담당 부지사를 둔 이유가 바로 그 메모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보고를 안 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은 도대체가 믿음이 안 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조작된 진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대북 송금 문제도 저는 빼박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으로 네. 말도 안 되는 그 표적형 예. 먼지털이 정치수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결정적인 그 스모킹건이 없으니까 15건을 이것저것 해서 기소를 했어요. 네. 그 12건은 무죄를 받았죠. 그 정도면은 저도 먼지털이 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 대표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네. 본인이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을 70년 역사의 민주당을 본인의 방탄으로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민주당 대표 탄압으로 몰고 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검찰이 민주당 대표 야당 탄압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짜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이나 모두가 다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고정관념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것이 아니지 아니었느냐.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반기에
그 유세장에서 자기가 이번에 대선에서 떨어지면 자기는 감옥에 갈 것 같다. 목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나 이번에 대선에서 떨어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 하면서 네. 이랬잖아요. 자기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선에 끝나고 대선에 끝난 후보는 잠시 공백을 갖는 게 그리고 자성을 하고 성찰을 하는 게 그게 정치권의 관행이었고 그게 그 정치인의 여유이자 그 이 나름대로의 네. 그 도리다 도리 아니겠어요? 네. 질문들이 좀 많으니까 한번 끊고 다시 하고 네. 다시 하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그냥. 네. 근데 이게 진짜 근데 바로 저 자기가 여당 대표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여당 대표까지 나온 게 결국은 그렇게 야당 대표 탄압이다라고 몰고 가기 위한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지금 거기까지 성공해 왔다고 네, 생각해요.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 얘기 나오니까 뭔가 맺히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맺히셔가지고 좀 말씀이 네. 좀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1극 체제가 아까 전에 좀 한시적으로는 다시 결집할 것이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언젠가는 그래도 1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보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네. 그 사법부가 더 이상 끌지 말고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사법부가 이제는 종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유죄건 무죄건 종료를 시켜서 네. 이재명 그 대표의 그 피선거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2027년 대선 전까지 종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법부가 사법부의 의무이자 책무이고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난 그 2년간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는 국민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대단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법조나 정치 쪽을 좀 아는 분들의 일반적 전망은 이제 사법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지금 벌써 한 2년 가까이 좀 됐잖아요. 그 어떤 재판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그래서 과연 이게 3심까지 나올 거냐.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어떤 바램 말고 그냥 전망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전망은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 대선 전까지는 3심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전망의 밑바탕에는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압박이 되고 그것에 사법부가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저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이번 선거법 그 결심 공판이 이제서야 나온 것도 네. 지난 1월 달에 결심 공판을 앞둔 재판장이 판사가 이제 1년 동안 끌다가 1년 동안 끌다가 결심 공판 앞두고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런 비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판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또 사법부가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적인 비판과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정말 이번에는 그 권력으로부터 뭐 이게 검찰만 사냥개니 무슨 검찰만 권력으로부터 예속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사법부도 그와 같은 그 권력으로부터 눈치 보고 권력으로부터 그 이 저 예속되는 걸 피하 직접적으로 예속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늘어지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국민 앞에 비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법부도 네. 당당하게 독립된 모습을 보이고 의회가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서워할 줄 알도록 사법부가 이번에 권위와 그 독립성을 여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네. 나라가 혼란스럽게 만든 데는 사법부의 책임도 3분의 1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가 이번에 제 역할을 네. 해준다면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청소하고 대한민국을 정리하는데
아마도 사법부가 3분의 2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지난 2년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사법부가 주역이라는 흑역사를 아마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